오늘은 과나후아토 3일째입니다. 이제 멕시코 시티로 곧 넘어가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히달고 시장을 안 가봐서 오늘 아침 9시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미리 나왔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네요. 관광객들이 아침 식사한다고 해서 그런가? 아무튼 뭐 여기 이 지금 이 골목길도 굉장히 아기자기해서 어디서 이걸 영상을 찍자 하다 여기서 영상을 찍었는데 아 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운 뿐입니다. 우선은 히달고 시장을 가서 저도 아침 식사를 먹을 건데요. 뭘 먹을지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네, 여기는 히달고 시장입니다. 여기는 원래 기차역으로 지어졌대요. 여기 2층 골조들을 보면은 저걸 설계한 게 그 파리 에펠탑을 설계했던 에펠이 저거를 설계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뭐 노점도 있고 뭐 일상 용품도 뭐 있고 뭐 아주 다양하게 뭐 이런 제품들이 뭐 있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워요. 아침인데도 여기는 진짜 더운 계절일 때 와서는 와 안에서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여기 이제 내려가서 한번 밥을 먹어볼게요. 굉장히 좀 점점 활기차지는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저쪽에 식당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서 한번 식사를 해볼게요. 양 많네. 소스를 그래서 이게 돌다가 샌드위치를 그 하는데 얘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샌드위치 말고 요런 풍밀빵 같은 거에만 그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빵보다는 이런 두툼한 빵들이 어느 음식에는 잘 맞죠. 네, 여기는 과나후아토에서 제 숙소 앞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과나후아토에 왔을 때 터널 도로가 굉장히 무슨 광산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신기해서 동영상을 찍어놨었는데 이 터널 도로는 구시가지랑 신시가지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이게 홍수랑 산사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었고 수도의 역할도 하고 있어서 이게 지하 수도였던 거였죠, 한마디로. 근데 여기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터널 도로로 개조를 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과나후아토의 모습이 된 거죠. 덕분에
드디어 멕시코 시티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북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요. 버스 터미널이죠.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쪽으로 가야지 전철을 탈 수 있다고 하는데, 가도 되나? 빨간불이 돼, 다 가네. 분위기 타서 한번 슥 지나가보죠. 분위기 타야지, 이런 거. 형, 분위기 타서 가야지. 분위기 타서 가야지. 네, 지금, 메트로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버, 여기는 좀, 바로 우버 타면은 100 페소 정도 나와서 그냥 메트로 타려고요. 5페소면은 30분 정도 가면 갈 수 있다고 들거든요. 메트로 바로 앞에 여기입니다. 메트로가 뭔가 좀 삭막합니다. 일단은 내려가 보도록 하죠. 네, 무슨 일단은 지하철역 탑승하러 왔습니다. 한번 갈아타야 된다는데 일단 가볼게요. 지금 여기 산타 아니타 저기 디렉션이 저쪽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와, 지하철에서만 지금 한 10분 넘게 그런 거 같네. Excuse me. 무슨 말? Hi, hola. I'm going to Candelaria. Candelaria. Aquí arriba. 3 estaciones. Okay. Gracias. Gracias. Yeah. 아주 친절하게 새 정거장 뒤에 내려야 된다 말해주네요. 빨리 서서 도착해서 다 풀고 밥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요. 한 아까 11시에 샌드위치 먹었던 게 다르다 보니까. 왔나? 왔네. 아니네. 놀랬잖아. 조금 지금 멕시코 시티 지하철역 이제 내렸는데 조금 삭막하네요. 사람들 시선도 과달라하라나 과나와도보다는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는 또 별의별 사람들이 또 많이 사네요. 와, 저기 밑에 사람 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숙소로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가다가 별일 안 생기겠죠. 여기는 좀 살짝이 그런 무법지대 느낌이 나네요, 확실히. 한번 가볼게요. 저기서 뭔가를 검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슥 지나가고 있는데, 나까지 보고, 얘는 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맹견 같은데. 아무튼 저기 소지품 검사부터 진검사 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역시 멕시코. 바나후아토나 과달라하라에 비해서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다른데요. 쭉 가보도록 할게요. 나간 길에 먹거리 파는 데도 있네요. 여기는 진짜 현지 구역인가 봐요. 올라.
뭐 모르면 바로 올라해야지. 뭐 안녕하는 얼굴에 침 뱉을 거야 뭐야. 야.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배낭 메고 다니는 게 제일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아니 도시가 죽었는데요. 그냥 다 문 닫았는데. 제대로 된 식당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 지금 그래서 그냥 걸어서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여기는 이제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비켜간다고 돌고 있는데 아 진짜 배는 고프고 날씨는 쌀쌀하고. 야 이 이래가 되겠나. 아 어떻게 8시 돼서 이 다 문 닫을 수가 있나 이거를. 아니 그거는 오이씨 뭐고 못 가나 뭐고. 뭔가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뭔가 번쩍번쩍합니다. 일로 갈 수 있네요. 아 봐봐요 이쪽은 완전히 그냥 다 불 꺼져 있고. 야 여는 아 그래도 요 멕시코 시티도 확실히 어떤 중세의 느낌이 가득하네요. 저기에 뭔가 먹을 만한 게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없으면은 사실 말이 안 되지. 전부 다 가면 뭐 8시에 문 닫으면 뭐 사람들 밥 안 먹을 것도 아니고. 맞죠? 여기는 여군이 참 많네요. 여경도 많고 앞에 있는 사람들 여군이거든요. 아까 저 뒤에도 여군이 있었는데. 네, 쭉 걸어오니까 확실히 볼거리가 좀 많아졌습니다. 저기 이제 중앙이 소칼로 광장이라고 해요. 이제 중앙이 아즈텍 문명이 꽃을 피웠던 중심지인데요. 이 소칼로 광장은 현재까지도 많은 멕시코 시티의 사람들의 약속 장소가 되고 뭐 행사의 중심지도 된다고 해요. 아즈텍 문명 같은 경우는 14세기 중반부터 그 16세기 중반까지 현재 멕시코 시티에서 흥성했는데요. 스페인이 침략하면서, 그러니까 에스파냐가 침범하면서 이제 쇠락하게 된 그런 문명이죠. 아즈텍 문명은 일단은 그래도 여전히 먹거리는 없네요. 먹거리는 없고 저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거는 너무 귀찮으니까 일단 먹고 나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은 건물들 사이에서도 다 문 닫았어요. 다 문 닫고 뭐가 하나 위에 있느냐 그거는 바로 맥도날드. 아 진짜 맥도날드 제발 맥도날드만큼 안 나오길 바랬는데. 와 배가 부르네요. 근데 간만에 간식이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이렇게 팔거든요. 하고 또 소프트콘이 15페소면은 15페소는 괜찮지. 한 1100원? 끝나는 없다. 아 끝났는데 끝났네. 에이, 아쉽지만 못 먹는 걸로. 그래도 이래 부르고 상콤하에 기분이 좋네요. 요 한 바퀴 광장 한 바퀴 싹 돌고 그리고 숙소 들어가 좀 쉬어야겠어요. 와 이게 사실 이동하는 날이 여행한 날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 뭐
와, 배가 부르네요. 근데 간만에 간식이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이렇게 팔거든요. 하고 또 소프트콘이 15페소면은 15페소는 괜찮지. 한 1100원? 끝나는 없다. 응? 아, 끝났는데. 끝났네. 에이, 아쉽지만 못 먹는 걸로. 배도 이래 부르고 상콤하에 기분이 좋네요. 요 한 바퀴 광장 한 바퀴 싹 돌고 그리고 숙소 들어가 좀 쉬어야겠어요. 와, 이게 사실 이동하는 날이 여행한 날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멋있네.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 한 장 좀 찍어주고 가야겠습니다. 우리 또 이런 것도 찍어줘야죠. 아, 이쪽에, 아, 이쪽에 뭐가 많네요. 아. 아. 야, 이쪽에 이래 많은 걸 모르고 저기서만 보고 맥도날드 바로 들어갔군요. 아. 발품을 역시 좀 팔아봤어야 되는데. 인파가 엄청나네. 그래도 여기도 문 닫는 중이네요, 전부 다. 아, 씨. 이런 데는 숙소 엄청 비싸겠죠. 저는 사실 요 주변에 호스텔이 있던데 호스텔인데 8인실인데 3만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는 숙소는 좀 멀긴 먼데 그래도 36,000원인가 뭐 몇천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도 개인 공간을 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어? 이거는 다이소의 자갈이 미니소? 이다. 이거는 뭐지? 네, 살쪄. 가자. 살찐다. 살찌니까는 가보도록 할게요. 저거 먹을 바에는, 아, 근데 저거에다가 아이스크림 탁 부으면은 진짜 지기는데. 아, 같이 딱. 어? 추러스에다가 소프트 아이스크림 딱 찍어보면 진짜 맛있을 건데. 여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청소부가 8시부터 움직여서 지금까지 청소랍니다. 아무래도 새벽에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닌 거 알아서 이렇게 미리 청소하는 것 같은데. 아니 말고. 왜냐면은 낮에 워낙 더럽게 여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좀 치우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봐봐요. 아, 슈퍼마켓이 전부 문을 닫아서 지금 아예 처음 지금 가보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 이 불빛을 보고 왔는데 숙소 앞에 있는 OSOXO 이거는 문 닫았던데 여긴, 여기 열렸네. 아, 여기 열렸어요. 쉬면 편이래. 여기 지금 사람이 많네. 네, 한 손에 이렇게 물 그리고 오렌지 주스 레이스 한 봉지도 샀습니다. 에이, 안 몰랐는데 혹시 또 새벽에 또 뭐 배고픔 나오기가 힘드니까 혹시 몰라 산 게 샀습니다. 근데 여기 다 닫으니까
편의점이 꽈득 차 있네요. 줄 서서 저 한 5분 넘게 줄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갑자기 인기척이 뒤에서 들리던지 뭐 이런 뭔가 소리가 들리면 항상 뒤를 확인해요. 이게 갱들이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방금도 슈퍼에서 나가는데 어떤 애들 과자 사고 하는데 전부 다 가방에 다 넣어서 가더라고요. 들고 갈 만한 것들도, 심지어 담배도 사가지고 담배도 가방에 넣어서 가더라고요. 뺏길까 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숙소 다 왔습니다.